그래서 제가 고3 수능 시험 앞두고 슬럼프를 어떻게 헤쳐놨느냐. 집중이 안 되니까 대신 볼펜을, 모나미 153 볼펜 있죠. 수능이 코앞인데 집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연습장 사가지고 내가 이 153 볼펜이 며칠 동안에 없어지나 실험을 해보겠다. 새거를 썼어요. 새거를 사서 쭉 문제 풀고. 그러니까 나중에 볼펜 여기 범지에 이 부분이 눌러가. 아파 죽겠어. 여기 이렇게 세니까 풀고. 며칠 만에 다 썼을까요? 해보신 분. 153 볼펜, 모나미 153 볼펜을 세 권 사서 며칠 만에 다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. 맨날 잃어버리기 끝까지 안 써봤어요. 그래서 3일 걸려. 153 볼펜. 그래서 그러면서 슬럼프에 벗어났느냐? 뭐 그건 아니고, 어쨌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나마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. 슬럼프에서 벗어난 또 우리 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수학을 서수병에서 와장창 나가버린 거야. 50% 서수병이 지금 대세거든요. 서울에 수학이. 그러니까 얘가 서수병에 대해서 그다지 대비를 안 했어. 그래서 내 눈치가 보니까 중간고사 때 70몇 점대로 나온 거야. 애가 중간고사 보면 수학시험을 보러 갔다 오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해버려. 아예 손을 놓자. 그냥 맥이 확 빠져버린 거야. 그리고 일요일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건 처음 봤어요. 그냥 자. 내일 시험인데 그냥 자버려. 근데 토요일 놀토였는데 수업나요? 토요일에 도저히 지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감당을 못한 거야. 제가 올해 타이스트 지금 그 학교장 추천받아 썼거든요. 그러면 뭐해? 수학 점수가 안 나는 거야. 그런데 이 아이가 일요일 아침에, 그러다가 일요일 아침에, 아빠, 저, 주인당 하나도 없죠, 뭐. 교수 굳이 갔다 올게요. 주말도 안 하고, 2만원. 그 마음 들고 와. 그리고 문자로 그랬어요. 슬플 땐 슬퍼해라. 아빠도 슬픔이 가장 다르기 힘들더라. 아빠 아차상 가서 많이 울기도 했다. 너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정면으로 들여다봐라. 모수부지 가서 골맹이들 던져라 이거야. 골맹이 힘껏 던져. 여러분이 힘든 걸 골맹이에 담아서 던져보세요. 선생님은 100개도 넘게 던질 수 있어요. 선생님 슬플 때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이 볼멩이에 담아서 힘껏 던졌어. 100개가 넘었어. 105개인가 던졌어. 이런 슬픔 날아가라. 저런 슬픔 날아가라. 105개를 던져. 그런데 심리,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.